네, 안녕하세요. 골수입히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미크론 공포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간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에 대해 봉쇄 조치가 필요 없고 또 곧바로 대처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연설을 했고요. 또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왔습니다. 이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세로 출발을 했지만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900선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4%가량 밀리면서 2,897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부를 켜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28%의 탄력으로 99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하면서 역시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게임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어떤 장에서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번 주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맥스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신고가 경신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와 애플카 기대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진단키트나 백신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치료 원칙을 발표하면서 원격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 공포는 좀 잠잠해졌지만 코스피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코스닥도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보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좋게 출발을 했는데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반등이 좀 잘 나와야 할 텐데요. 네. 반등이 좀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일단 어제 좀 강하게 매수를 줬던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또 다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짜리 정도의 좀 강한 매수를 보여준 뒤에 오늘은 또다시 이제 개인 수급 위주의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정부랑 미국 정부랑 발표한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타격 받을 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봉쇄 정책을 다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백신도 충분히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것도
뭐 2, 3주 내면은 충분히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뭐 아시아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도 준비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증시에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계속 조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 또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섣불리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렵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오미크론에 관련돼서 공포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랑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든 뭐 미국 증시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주들은 매수세가 붙어요. 다른 뭐 전반적으로 증시에 매수세가 붙는 게 아니고, 뭐 미국 내에서도 어제 반도체가 4% 이상 올라왔던 것처럼. 미국은 막 반도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주로 대형 테크들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몇 가지 좀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에 또 코스피보다도 좀 그래도 견고한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요. 기존에 계속 추세가 좋던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추세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의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매수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아마 이게 더 좋다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붙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떠냐면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지금 우리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팬데믹이 또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후퇴되면은 작년 3월 달에는 수요가 엄청 급감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던 건데 이게 이번에는 수요가 아니고 지금 공급이 문제지 않습니까?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물건이 부족해서 못 샀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공급이 문제인데 이 공급망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태까지 내가 봤던 종목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주가가 못 올랐다 아니면은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이 공급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반등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급망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기술주들이에요. 기술주들은 사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에 별로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급망과 관련된 종목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 더 오히려 매수세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오미크론 뉴스가 나올 때는 시장에 막연한 공포를 갖는 것보다 조금 더 선별적으로 가려가지고요. 공급망 쇼티지와 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그래도 경관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또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매수세도 연속성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기술주가 부각되는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 병목 현상이나 경제 둔화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공급망 회복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주 또는 영향을 덜 받는 업종들 흐름이 갈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별 매매 전략 선별적으로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고스앤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자, 지난주에 게임주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오늘 현재 8% 가깝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저 이제 노란톡에 저희 와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전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란톡에 와 계셔야 여러분들이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02,300원이었습니다. 지금 164,000원이고 최고가 180,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실 텐데 최근에 들어오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이라도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고 만약에 지금이라도를 생각하시면은 사실 21선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은 접근 가능하다. 이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 하셨던 분들은 21선 이탈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추세적으로 가져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더 갈 자리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아니고 오늘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21선 눌림목을 들어가서 보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15만 원까지만 잡고 추세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조금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조금 더 좋은 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추세를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보고 뉴스 나오고 이미 간 종목들은 추세라기보다는 변동성 매매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손절가 15만 원 잡고 매수 가능하되 내가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만 접근하시도록 하고 오늘 이제 고수의 픽퀴즈도 이 후발로 볼 수 있는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네. 나는 단기 매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퀴즈 잘 풀어서 상품들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 가능하시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5만 원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진행이 되죠? 네, 여러분들 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또 이제 안 그래도 장이 어려웠고 6월 고점 찍은 이후부터 장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리스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금리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2차 다 보기 싫으니까 다 이제 내던지고 다시 그냥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노동 가치가 시장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또 한번 주식판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걷고 계시더라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찌개 하나를 끓이더라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망쳐보기도 하고 김치찌개 끓이다가 김치만 한 포기 날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먹을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사자마자 우리가 뭐 김치찌개도 끓이자마자 갑자기 뭐 천상의 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하자마자 최고의 수익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최고의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또 올해 하반기 마무리할 때 중요한 섹터들 내년 상반기에 볼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 상태에서 어떤 섹터들을 보셔야 되는지 내일 기술적 분석과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밑에 있는 노란 톡 QR코드를 찍고 들어와 계시면 내일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들어와 계셨다가 저희가 시황이나 뉴스도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이것도 이제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수요일 6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현재 시황 분석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 함께 들어보시고요. 소통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0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4번 종목입니다. N으로 시작하는 N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쉬운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쉽고요. 네.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격도 엄청 큰 힌트입니다. 아, 네. 네, 사실 오늘 뭐 N으로 시작하고 뭐다음 코스피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굉장히 비싸요. 한 6, 네. 70만 원대 종목합니다. 60만 원 후반, 70만 원 초반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N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게임사입니다.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 모바일 게임도 하고 PC에서 할 수 있는 뭐 온라인 게임도 있고요. 네, 모바일 게임도 있는데 사실 뭐 게임 이름이 엄청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게임 이름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PC에서 하는 게임과 휴대폰에서 하는 게임의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또 퍼블리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딱 이 게임 하면은 이 회사 하면 또 이 게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많이 우리한테 좀 연상이 좀 되는 회사이고요.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았습니다. 네. 주가 또 급등하기도 하고 어떤 슈퍼게이밍이 등장했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뭐 가격이 굉장히 큰 힌트이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코스피 70만 원대 N으로 시작하는 종목이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100만 원도 갔었죠. 네, 잠깐. 그렇죠. 네, N 그리고 게임주 70만 원 이 세 가지만 사실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라도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내년에 이제 NFT를 접목한 게임이 출시 예정이다 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받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 전에 이런 이제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섹터가 힘을 좀 받기 전에는 정말 급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과금 유도가 좀 과도한 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참 주가가 부실하고 또 개인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그 가격 정책 또 이제 그 게임 정책에 이제 과금 유도 정책이죠. 거기 반발하면서 단체 행동까지 했던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엮이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자체 가상화폐 발행 기술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 가장 이제 유명해질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 현거래를 암암리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거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시가를 잘 모르겠는데 네. NC소프트 네. N 땡땡 이 야구 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못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야구 단에서 네. 이제 우승을 했을 때 마지막에 세레모니가 이 칼을 들르는 세레모니를 했었단 말이죠. 무슨 칼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집행검이라 그래가지고. 아, 게임에 등장하는? 아, 예. 그래서 집행검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게임을 잘 모르니까 한 7강에서 8강 정도 하면은, 네.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현금가로 그 정도 하는 걸로 제가. 3천만 원이요? 예. 진짜 실제로? 예. 아, 진짜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이제 초창기, 게임 초창기 때는 성 하나에 뭐 이제 팔면 한 5억 정도 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요즘 P2E라고 하는데 P2E의 오리지널이고 실제 이제 초창기에 게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게임방 아예 차립니다. 제일 이제 돈 많으신 분 게임방을 차려가지고 이제 공장 돌린다고 하죠. 가가지고 이제 그 길드원들끼리 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그래서 장비 맞추고 장비 팔아 가지고 돈 벌고 뭐 이런 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를 직접 하셨다가 네. 장비를 어떻게 하다가 떨궜대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 오늘 너무 난리 났네. 오늘 너무 회사 이름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에 쳐들어간 적도 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간다 입구에서 막으니까
반지하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자가. 그래서 그 유리를 기어 들어가지고 침투했는데 거기 서버실이라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친숙한 게임이 공중문에 될 뻔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 게임에서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게임에 있는 추억이라든지 또 옛날 우리가 이제 추억의 게임들도 오늘 오답으로 보내주시든 정답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섯 분께 종목을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한 분께는 USB 강연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답 실수를 한 명이 두 번 연속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최초입니다. 우리 최초예요. 저는 끝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글자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N으로 시작하는 게임주 다섯 글자의 종목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다섯 분께는 보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정답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8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화약품 매수가 16,250원에 비중 30%. 오늘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현재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15,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아까는 매수가 넘어갔었는데 굳이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나오는 시세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 안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모멘텀 없어가지고 빠졌다가 거래량 없이 계속 내려왔다가 오늘 좀 거래량 폭발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올 만한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오미크론 위험성이 심각하니까 치료제 후보 물질 중에 하나를 가진 회사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또 주가는 거래량 없이 좀 내려왔으니 어느 정도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그냥 필요한 뉴스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기존의 코로나도 치료제가 지금 없었죠. 경구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두 가지 회사에서 화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머크사에서 이제 들여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들여오지 못해서 상용화가 아직 안 된 구간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회사 치료제 후보물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보시고요. 단기 슈팅이 일단 나왔고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회복시켜줄 만한 뉴스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최근 비교적 빨리 나온 편이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번 주 내에 매수가 내외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화약품 이번 주 흐름 보시고 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의견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매수가 47,0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가깝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매수가랑은 아직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마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번에 움직이는 종목들 이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가격대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메타버스 섹터가 대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제 이슈, 새로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슈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손을 못 뺀 세력 형님들이 손을 못 뺀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가지고 계셨다가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때 되게 이제 현명하게 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강해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화이자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바이든 대통령 말대로 빠르게 치료제가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이 이슈가 사그라들고 빠르게 사그라들 거라는 예상 때문에 먼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구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일단 34,000원대가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도 두껍고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가 깨지면서 저항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3,000원은 34,000원대 일단 비중 50% 중에 한 30%는 줄이시고 만약에 거기를 돌파해서 올라갔다 하면은 41,000원에서 또 3분의 1 줄이시고 만약에 거기도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매수가 인근 5만 원대에서 다시 또 남은 3분의 1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여기서 일부 정리를 했는데 이까지 못 가고 밀려 내려오면, 밀려 내려올 때는 빠르게 전량 정리하시기 맞습니다. 갈 때 한 번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식약처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결과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 때마다 마디 가격마다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반응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3,650원에 비중 40%, 비중도 큰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소재를 좀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9월 초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시세가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거래 없는 하락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봐야겠죠. 자동차 업종이면 또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 쇼티지 현상, 공급망 지금 훼손 문제 때문에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시장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있는 종목은 코로나가 좀 심해질수록 반등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반등 기대하기도 어렵고, 어제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높아지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이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아주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지금 가격보다 나중에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까 그 동화약품처럼 갑자기 하루 이틀 동안에 뭐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 많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매도 못한 거는 내가 손절을 못한다는 마인드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안 되는 종목을 빨리 잘라내고 지금 당장 되는 종목들로 옮겨가면서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항상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수동적으로 있지 마시고 종목이 한 3,600원까지 못 올라와도 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비중 한번 좀 줄여보시고요. 혹시나 3,600원이 회복이 되면은 이 종목은 그 뒤로 더 갈 겁니다. 혹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손절하는 거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손절 좀 해두시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 좀 질러서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에는 뭐 매수가 그 이상 뭐 4,000원, 4,500원까지도 목표가 세울 수 있으니까 좀 오래 보시고요. 다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3,000원 정도 회복되면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다만 3,600원이 회복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 나머지 비중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9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매수가 8,240원에 비중 30%.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근에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또 바닥 구간인데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더 보유 가능할까요? 반대로 이 가격대가 지지력이 깨지면은 네. 정말 이제 급하게 빠질 수도 있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두부터 원두 커피, 가공제품까지 커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정치 테마를 좀 엮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거든요. 이제 주요한 후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히려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로 보셨다가 들어갔다가 좀 물리신 분들이 매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중요한 장기 2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8,240원 하셨는데 현재 짧게 봤을 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만약 6,500원대가 깨진다면은 일단 5,600원대 전저점 이근까지도 좀 열려 있거든요. 차라리 5,600원에서 5,5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두꺼운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구간 측은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도 5,50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2평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6,600원이니까 100원 정도만 한 6,5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자리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도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였던 것들이 매물로 강용할 가능성도 있다. 6,500원까지만 보시고 정리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500원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낙에 정답이 쉬워서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사진 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비타민 음료인데 이제 펭수 씨도 한번 광고 모델을 했었더라고요. 비타민에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는데 이 음료수에는 비타민 땡 이게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또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있죠. 딱딱한 하드 아이스크림이 있고 이거는 부드러운 땡땡땡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글자 딱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깔끔하죠? 깔끔한 힌트라고 생각이 되고 슴슴한 힌트. 네. 슴슴하죠. 이제 워낙 차라리 종목이 쉬웠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집행검을 꺼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재미있는 힌트를 좀 주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정답이 너무 쉽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재밌는 이야기, 또 눈에 띄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장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 회사에 있던 게임 그 시절 추억의 게임들을 적어주시면은 여기 또 추억 좀 돋는 이야기를 네. 방송 막판에 하면서 그런 분들께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종목 상품도 드리고 또 USB 강연에도 저희가 친필을 사인을 한 네. USB도 보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옛날 게임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은 저도 추억담을 보다가 네. 그 게임 다시 한번 깔아서 해보는 것도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페르시아 왕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 했던 게임 중에 페르시아 왕자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깔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극강의 어려움 그래서 어려워서 지금 다시 이제 끝까지 못 깨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재밌는 추억의 게임들도 여러분 함께 적어보시면 그 중에서 상품을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게임은 저는 잘 모르는 게임이라서 좀 공감을 못해갖고 저는 메이플 스토리 했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하셨어요? 네. 하셨구나. 네. 하셨어요? 저도 메이플 스토리는 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또 게임주가 나온 만큼 또 게임 이야기들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소소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N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게임주가 나는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으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확인해 볼 문자는 2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오위즈 매수가 3만 5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상담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오위즈도 어제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33,000원대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매도 시점을 이제 알고 싶다 하셨는데 네. 그렇게 저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도 시점이 안 온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쉽지가 여러 가지 후보는 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NFT 도입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을 지금 어제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나오고 있는 건데 단기 저항선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게임주의 추세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좀 나뉘어지는데 좀 이해하시기 쉬운 좀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저항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단기 저항대를 체크를 해보면은 앞서서 거래가 많이 나왔던 때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최고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가격이 35,000원입니다. 그때 여기 은봉이 뭐 거래량 한번 나왔고요. 이때도 윗골이 나오고 빠졌던 그때 가격대를 보면은 35,000원대가 한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격대 한번 맞고 내려왔죠. 이거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000원대도 거래가 많고 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35,000원 내지 40,000원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35,000원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매도 시점을 놓친 건가요?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거래가 많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일단 단기 저항 맞고 뭐 지금 음봉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승세를 또 한 이틀, 3일 정도 지켜주면은 단기 저항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35,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40,000원대도 도달이 좀 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별로 목표가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게임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는 게 게임빌도 있고요. 위메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넥슨 G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게임즈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넥슨 뭐 이런 종목들이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 추세에서는 게임즈는 일단 조금 더 믿고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고요. 혹시나 이런 종목들이 20일선들이 깨지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중소형 게임주들도 뭐 네오비전 중대형 게임주지만은 이런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같이 매도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흐름과 함께 네오위즈 매도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29만 8,100원에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노바백스 백신 승인 이슈도 있고 또 오미크론 이슈 나오면서도 역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참 9월달쯤에 매수를 하시거나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손실이십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그 오미크론 이슈 때 빠져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현대바이오는 다른 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슈가 있고 실질이 좀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노바백스에서 최근에 싱가포르에도 예비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판권도 한국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최근도 아니죠. 뭐 작년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투자를 받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백신과 가장 거리감으로 빠지면 가까운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측면에서 빠질 때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덜 빠지고 중간에서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저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제약바이오 쪽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쌍봉 찍어주고 소위 말해서 하락 시그널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 줄 때도 정확하게 쌍바닥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면 또 금방 올라가거든요. 또 이번 주에 오늘인지 뭐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좀 시장이 좀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32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32만 원 일단 목표가 놓고 단기적으로 반등 사실은 이제 뭐 2, 3일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32만 원 목표가 놓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목표가 3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28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전기술 매수가 8만 7천원에 비중 4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이제 원전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면서 최고가가 11만 6,5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8만 4,700원으로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원전 관련 이슈가 그렇게 막 강하지 않습니다. 또 대장주로 움직였다는 이 종목 자체도 이제 22선 깨지고 있고, 아까 제가 게임주 말씀드릴 때 게임의 대장주들이 22선 지켜주는 게 그 업종 자체의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는 이 한전기술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21선도 깨졌고, 지금은 이제 5일선 밑에서 양봉도 하나 못 나와서 음봉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자체도 많이 나왔었던 이 8만 7천 원, 9만 원대도 그냥 맥없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딱 반등하기 직전 매수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8만 7천 원. 근데 그 당시에 매수했을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조정 나왔고, 이제 조정 이후에 딱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꺾였잖아요. 이럴 때는 전에 뭐 매수한 지 하루 됐던 이틀 됐던 뭐 그날 오늘 아침 매수했던 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어요. 가지고 나중에 조정 나와서 7만 원대가 오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9만 원 위에 잘 안착해 주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해도 지금 뭐 주당 2, 3천 원 손실 보는 거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을 만큼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여기서 시간 끌어가지고 7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시간만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매도하고 나중에 뭐 확실하게 9만 원 이상 올라오든 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든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2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2,600원에 비중 50%,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이번에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200일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19,3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조 5천 원 어치의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인데 사실 급락을 다 맞은 다음에 던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공시를 보면은 이 신주가 18,100원 정도 제가 아까 봤는데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000원대 가격이라서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조금 희석된 가치가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다도 지금 19,250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증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좀 나온다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온 만큼 갭 한 번은 메워줄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좀 보유하시고 유증 이슈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유증 가격하고 이격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이제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할 것든지 뉴스를 좀 띄워가면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목표가 22,000원 정도 갭 정도 메운다고 생각하시고 22,000원 목표가 잡고 반등 정도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NC소프트입니다. 너무 네. 쉬운 종목이었고 차트만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또 신규 발행 왔는 게임도 너무 이제 현금 유도가 좀 심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찍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컴투스나 이런 종목도 못 사신 분은 다음 후발로 NC소프트를 보시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4만 원 정도 잡고 지금 정도는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NC소프트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추억의 게임 이야기들이 몇 개 왔습니다. 6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NC소프트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메이플 스토리 이동 구멍 찾기 힘들어 접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리니지 이벤트 때 마을 앞에서 여우 돼지 잡던 생각나네요. 라는 문자입니다. 구멍 찾기 힘들죠. 거기 헷갈리잖아요. 포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요즘에는
매매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옛날에 해봐가지고. 옛날에는 안 나오는데 요즘 잘 나옵니다. 아, 초창기 때 하셨나 보고요. 그리고 여우 돼지 잡던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안 해보셨어요? 뭐 조금 뭐 조금 해봤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현장에 없어가지고 이제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문자네요. 네, 정말 해보신 분이 맞습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볼게요. 77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처음 접속해서 문자도 처음 보내보아요. NC 소프트 추억의 게임 갤러그 보글보글하다가 엄마 부르는 소리에 대답 안 해서 등짝 맞았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갤러그는 아시나요? 아 그럼 갤러그 보글보글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저 한 4살 때 해본 거 같습니다. 4살 때요? 그렇게 했지? 팩 게임으로 해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갤러그 네. 하다가 이제 딸려갔다가 잡으면 이제 이게 비행기 두 개가 합체가 되거든요. 합체까지 되는 그런 최첨단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팩으로 하는 거예요? 팩으로도 있었고 네. 이제 옛날에는 저기 문방구 앞에 가면 오락실이 좀 오락기 이렇게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주로 많이 했었죠. 뭔가 알 것 같긴 합니다. 그거랑 이제 네. 보글보글이랑 알카로이드까지 3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알카로이드랑 이렇게 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튕겨내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이제 오락실 3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죠. 벽돌깨기 네. 맞나요? 네, 오늘 추억의 게임 얘기 재밌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NC소프트 이제 막 주식에 발 담근 주린이입니다. 정답 알아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제 주린이 분들 저희가 환영을 하니까 또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요리를 할 때도 바로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대자마자 김치찌개가 어마어마한 천상의 맛을 낼 거라는 환상을 갖고 주식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노력하고 시간 들고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맛있는 한 뚝배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많이 노력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완성이 돼가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 세상 만물 다 똑같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재밌게 좋은 정보 매일매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매일 보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 증시의 힘을 장 초반에는 좀 받는가 싶더니 우리 증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2942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세를 보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99% 내림세 기록하면서 현재 2880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어제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3,800억 원 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기관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95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낙폭을 키워가면서 985선까지 지금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0.41% 내림세 속에 9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비슷합니다. 개인들 지금 오늘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크게 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로나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 그때 확진을 했던 의사가 경미한 수준이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도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서포트가 4%대 가까운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미팜까지 7.98%.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과 재택 관련주들 함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 살펴보시면 그래도 원격 의료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으로 재택 치료를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케어랩스와 인성정보도 함께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우려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원자재에 그런 부담이 없는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별 모멘텀들도 많습니다. 특히 컴투스와 게임빌 오늘 이제 사명을 바꿔가면서 컴투스 홀딩스로 바꾼다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플레이위드는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메타버스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해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40만 원까지 올려 세웠는데요. 오늘 지금 7.69% 강세 속에 31만 5천 원에 체결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울산 지역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발생국에서 입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오미크론 리스크와 시장의 움직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